안녕하세요.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를 모시고 홍승기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짚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시고 네. 처음에 어디 기자 생활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네, 지금은 이제 법조 기자를 하는데 예. 그때는 문화부 기자를 했었어요. 기자를 몇 년 네. 하셨어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4년 했죠. 그러다가 네.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사법시험을 봤죠. 사법시험 봤어요.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법대 출신도 아니고 예. 학교 다닐 때 뭐 진짜 법대 강의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아주 막 심모원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예. 있어요. 그런데 뭐에 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도 사법시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만만했구만요.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화내실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 그때도 결혼하시고 네 결혼하고 바깥분이 네.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본인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사법시험 또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셨고 네 그래도 뭐 비교적 예.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고 시험 붙었어요. 네. 또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네 다시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네. 변호사 초기 병아리 변호사 시절에 제가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조금 지나 조선일보에서 또 지면에서 이름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실 저 이력을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도대체 기자하다가 변호사를 했다 왜 다시 기자를 하냐? 그러려면 사법시험 왜 봤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정말 깊은 고민과 몇날 밤을 뭐 지새우는 그런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국산 전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전담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계속할 수가 없어요. 계약제고 이게 일몰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사 사건 전문이죠. 그렇죠. 형사 사건만 맡아서 네. 하는 거고 그것만 한 달에 거의 25건. 아유, 사건 부담이 크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 보통에 만약에 사선 변호사들이 맡아서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25건 못 하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자백하는 사건들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는 예. 어찌어찌 뭐 25건씩 처리를 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6년이 상한이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주변에서 누가 조선일보 법조 전문 기자를 뽑더라 그러면서 예. 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정말 베스트 초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자로서 네. 전문성하고 네. 법조인으로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지금 뭐 막 꽃피운다는 느낌이거든요. 요새 유튜브 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 조회수도 엄청 높고 네. 품질이 대단히 높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건 남이 흉내 낼 수, 네. 기자로서 흉내 낼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네. 아, 엄청난 내공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아, 참 부럽다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는 물론 방송이지만 방송 유튜브 올리면 아직은 조회수가 조금 덜 나오는데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네. 아, 저런 우리 사회 영향이 참 좋은 영향을 미치는 네. 법조인이자 언론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네.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유튜브 시작한 게 사실 예. 이거는 그냥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게 사실 유튜브가 많잖아요. 시사 유튜브, 정치 네. 유튜브 많은데 요즘은 사실 법조 사안이 거의 정치 사안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정치의 네. 사법화로 인해서 네. 네.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조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장 사실관계 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조에 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고 지금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실제 재판 돌아가는 거 보고 그리고 수사 돌아가는 거 취재하고 지금 현재 네. 후배 기자 중에서 변호사 자격 가진 친구들이 그런 분이 몇 명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현업에서 네. 기자 생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몇 이제 그 로스쿨 출신들 후배들이죠. 로스쿨 출신들. 그렇죠. 로스쿨 출신들 후배들이고 아마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뭐 필제에서 변호사 생활 하다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로스쿨 그렇죠. 졸업하고 그렇죠. 이제 기자를 택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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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오케이. 케이스들인 오케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법정 출입이 잦습니다.
그렇죠? 네. 일주일에 여러 날 법정을 갔는데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이 여러 건이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판이 4개. 4개. 그거 예. 뭐 혐의가 뭐 11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돌아가고 있는 재판이 중앙지법에만 해도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의 사건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예. 성남FC 예. 위례. 예. 그게 4개가 하나로 묶인 예. 그 사건이 있고요. 아, 그래서 건수는 많고 그렇죠. 사건 줄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냐? 이제 수원지법에 얼마 전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이 있고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다가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네. 서울로 병합 신청을 했다가 네. 그것도 기각됐죠. 그렇죠. 병합의 의도는 뻔한 거죠. 시간을 끌겠다는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원지법에서 관련자들 재판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죠. 사실. 네. 이제 네. 지금 이화영 재판도 1심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사건의 발생지도 그렇고 다 근거지가 그쪽이잖아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실 일단 그쪽에 다 적이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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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이 있는 사건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중앙에 사건이 있으니까 같이 합쳐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결국 뭐 대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죠. 네. 이화영 사건 등을 해서 그 사건은 이미 뭐 사실관계 다 파악됐겠죠. 그렇죠. 같은 재판부이고 네. 실제로 선고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아마도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공직선거법 네.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협박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진행된. 네. 아, 백현동 협박이란 건 백현동 네. 사건 백현동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국토부에 협박을 했다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아, 국토부에 협박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죠.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예, 한 것이다. 예, 예.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사건도 공직선거법도 연결된 뭐 고리가 있겠네요. 네, 공직선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 자체 는 또 배임으로 기소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큰 덩어리 사건 있죠. 네. 거기에 붙어서 지금 재판 중인 거죠.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진행 단계는 네. 결심은 아직 안 했죠. 결심은 아직 안 했고 9월 6일 날 결심을 할 생각. 예. 예. 그러니까 증거조사 다 끝났고 이제 8월 제가 알기는 8월 말쯤에 이제 그 피고인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9월 6일 날 결심하고 그렇게. 선고는 네. 뭐 10월 달에 날 확률이 많겠네요.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결심하고 2주 뒤에도 선고 나고 그랬는데 네. 점점 법원의 시간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뭐 두 달 정도는 기본으로 잡는 것 같기도 아. 해서 네. 10월이 아니고 11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1월이 될 수도 있고. 네. 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는 또 100만 원 이상이면 네. 공직 출마 못하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엄청난 선거 비용 보전 받은 걸 네. 다시 배타내야 되죠. 맞습니다. 434억을 판결이 확정되면은 100만 원 이상이 네. 확정 434억을 그 민주당이라는 당이 존속할지가 의심스러운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수사 검사 지금 다 저 고소장을 날렸던가요? 여러 수사 검사들 상대로 해서 뭐 이제 뭐 탄핵 소추도 막 돼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도는 게 서초동에서 아, 고소가 아니고 탄핵 얘기가 그렇죠. 탄핵 네. 네. 뭐 고소도 뭐 일부 뭐 들어간 게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는 내용의 고소가 들어갔던 게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그런 고소도 있잖아요. 하도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검사를 고소한 아, 민주당 쪽에서 아, 신종 사건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아니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면 재판에서 다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를 허위 공무서 작성이라고 고소한 것도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민주당 네. 내 그 법률가들이 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사를 썼었는데 마침 또 그 고소장 고발의 대상이 된 부장 검사가 수원 사건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그렇게 이 지금 수사 기소한 검사를 갖다가 네. 허위 공무서 작성이라고 고발을 했다니까요. 예, 예, 예. 공소장이 예. 사실과 다르다. 아주 기발한 네. 발상입니다. 예. 네. 근데 마침 그 고발장이 나간 날짜에 이 부장검사가 부친상이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말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한테 이거는 이건 집단적인 린치다 막 그런 얘기 예. 나오고 있었었죠.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또 이게 사실은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니 재판부에서 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네.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재판을 이제 한 번씩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2주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예. 그러면 12번 재판에서 예. 이게 다 자백하는 사건 아니면 판결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사건인데, 기본적으로 재판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놓은 게 아마 제일 큰 지체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강규태 부장판사가 2022년 9월에 기소된 사건을 1년 4개월 뭉개에다가 사표를 냈다. 네, 이런 그렇죠. 기사와 관련된 네. 사건이죠. 맞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 운영을 하는 법관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영장 단계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좀 이벤트가 좀 있었죠. 네. 그때는 유창훈 판사였죠. 유창훈 네. 판사. 유창훈 판사 영장 기각을 했고 영장 기각 사유가 영장이 좀 기각 사유 좀 길었다 그랬죠. 874장가 막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칼럼을 썼구만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정말 4장짜리 칼럼이에요, 정말. 근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네. 그거였죠.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현직 야당 당대표로서 뭐 사회적인 감시의 대상이라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건 지위에 따른 그렇죠. 차별이 아닌가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그렇게 구속하고 바로 그렇죠. 그렇게 구속하고 네.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뇌물 수수 혐의가 없는데도 뇌물죄로 그때 징역이 얼마 나갔죠? 징역 24년. 1년에 1심에 24년. 그 다음에 그냥 20년 그렇게 20년. 됐죠. 네. 벌금 180억 원. 참 사법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지가 않은데 일부 정치성을 띈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마구마구 널뛰기를 하면서 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가 급전 낙하시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사건도 좀 없어 이런 사례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요. 성남 FC 사건이 큰 덩어리 사건은 지금 이건 증인이 또 엄청 많다면서요. 그게 지금 성남 FC 뭐뭐뭐에서 네 개가 붙었잖아요. 네 개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위례 예. 개발 비리인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진행 중이에요. 가장 가벼운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원래 이게 수원지검 쪽에서 되게 걱정을 했었던 게 네. 만약에 이 대북송금 사건이 중앙지법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큰 덩어리 사건에 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소사실 순서대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일 나중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네 재판은 4, 5년 뒤에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재판 시작이 4, 5년 뒤에. 4년입니다. 네. 예. 어마어마하죠, 진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네.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네.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이유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법원에서 좀 폭탄 올리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을 내든 한쪽 진영에서는 어마어마한 예, 공격과 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요즘에 법관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예, 저는 좀 멀리 있으면서도 사회가 참 많이 변했다. 법조계가 참 나약해졌다. 네. 예.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을 스스로 구속을 시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자기들 내부에서 구속을 시키고 뒷감당을 못하고 있다, 양반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죠. 네. 그 사건이 진행될 때 어떤 그 잘 아는 법관이 뭐 거의 좀 중견 법관쯤 됐습니다만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좀 이 양반이 좀 개입이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흥분해서 전화가 왔어요. 검찰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A4 두 장으로 요청사항을 빽빽이 써서 왔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불만을 가진 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사건이 너무 튀어버렸습니다. 행정처에서 너무 좋은 자리 갖고 가서 우리가 좀 그거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격한 거였는데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너무 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그쵸. 말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걸 원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네. 아 너무 심했네, 너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무렵에 또 하나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대법관 전직 대법관 분이 양승태 대법원장 현직 시절에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입에서 구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구속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나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구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서 그 네. 반대파에서 네. 뭔가 이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 계획된 쿠데타였다. 네. 그 지나고 나니까 저도 네. 그분 점잖은 분인데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저는 차를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야, 어떻게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해서 아,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 한 나라의 한 축이 망가지는 게 네. 장난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제 또 드루킹 김경수가 나왔습니다. 복권이 됐습니다. 네. 누가 가장 위협을 느끼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 이거 가지고 뭐 투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지금 유튜브 동시 접속자들 상대로 해서 예. 투표를 했었는데 한 70% 정도가 이재명.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었는데 이 지금 드루킹 판결문이 1심이 한 150쪽이 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판결문을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서 과연 그 드루킹 사건에서 이재명이란 이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예.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예. 보니까는 드루킹이 그 김동원 씨라고 하죠. 김경수 당시 지사한테 정보 보고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예. 이 당시 여론 동향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실 정치적 비중으로 따지면 성남시장이니까 유력 대선 후보 반열이라고 뭐 아주 동등하게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재명 쪽의 여론 동향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화력이 뭐 증가했습니다. 예. 댓글 알바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때 문재인 침해설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왔었는데 예. 예. 문재인 침해설을 유포한 사람은 손가혁이다. 손가혁이 뭐냐면 손가락 혁명군. 그게 뭐냐면은 아. 그 지금 개딸의 원조라고 생각하신대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초기 그러니까 예. 인터넷 지지자들 모임. 네. 댓글부대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보복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경수 경남지사 입장에서 본인도 사실 굉장히 유력 정치인이고 오케이. 잠재적인 대권주자고 근데 가장 신경 쓰고 그 동향을 이 예의주시했던 대상이 이제 이재명 당시에 그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네. 여행 사건이 참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9년 6개월 1심 선고를 받았고 대장동 사건도 김용 또 김인섭 징역 5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50억 클럽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좀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사건으로 기소돼서 판결까지 받은 사람은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네. 곽상도 선수 무죄가 덜렁 무죄가 나와버렸고 그렇죠. 유일하게 기소됐는데 네. 무죄가 나와버렸고 그것도 무죄 이유가 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이러나요? 다른 사건에서는 네. 다른 사건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라 그러고 책임을 묻고 또 묵시적 청탁 얘기도 뭐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온갖 그 이론들이 나와서 묻고 버렸으면서 이 사건에서는 또 덜렁 또 넘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랑 독립생계 저도 유지하고 싶네요. 너무 아들이, 사실 국민 감정하고 너무 안 국민 맞아요. 법리랑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고 정말 어떻게 판결문을 그렇게 코믹하게 쓰냐. 좀 그럴듯하게 써라. 보는 순간 여기 나오죠. 그런 네. 판결은. 그리고 최재경 사정수석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적극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일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권순일자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이게 정말 실체가 드러났으면은 대법원 문 닫아야 될 사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 50억이 오갔고 재판 거래 그 대가로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 결국은 좀 용두사미식으로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가 된 상황인 거죠. 변호사법 위반이 뭐냐면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그렇죠. 않고 예. 법률 업무를 받다 예. 뭐 예. 그게 절차적인 거잖아요. 나와봤자 벌금 나올 사건이고 벌금 나올 사건이고 네. 사실은 또 소송 업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죄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네 맞아요. 예. 네. 단순 자문이면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나서 권순일 대법관이 그 다음에 변호사 등록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에서 스스로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두 번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법에 의하면 판결이 선고되거나 기소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등록은 한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이 양만 받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 네. 본인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그 등록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큰 로펌에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진행이 되고 있는 아예 진행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건 모르세요? 아니 사실 이게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소환 통보도 하고 했었으니까 네.
뭐 결국은 뭐 이렇게 일단은 매듭을 지은 것 같고 나머지 뭐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서면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면 조사 확인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처분을 못 내리고 있는 게 결국은 이 50억이란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예. 그러니까 김만배의 말만 있고 예. 근데 김만배 씨가 또 거기에서 또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또 예. 지금 모든 거에 대해서 다시 입을 닫고 있는 예. 입장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그 녹취록에서 언급한 거 외에는 더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법원 재판에서의 어떤 그 판결 형성 과정이나 이런 예. 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예. 예. 대법관실 출입 내역이라든지. 대법관실에 8번 갔나요? 9번 그렇죠. 갔나요? 그렇죠. 8번 갔어요. 8번 갔죠.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봤습니다. 아, 양 기자님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가끔 가는데 취재를 위해서 가셔야죠. 엄청 복잡해요. 예. 하면은 입구에서 그 공항 검색처럼 예. 이거 뭐 엑스레이 게이트 통과하고 예, 예. 몸수색하고 신분증 맡겨야 되고 신분증 맡기고 가방 이렇게 엑스레이 예. 통과하고 그리고 대법관실에 전화해서 실제로 약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속이 있는지 확인돼도 바로 못 들어가요. 예. 직원이 내려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분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예. 그때는 또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크게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차가. 그걸 네. 머리카락으로 8번 갔다 그랬나? 아, 머리카락으로 대법원 군의 이발소에 머리카락으로 갔다. 내지는 후배 팀장 만나러 갔다. 아유, 참 이게 변명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좀 하지. 법원은 CCTV가 네.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법관방 출입자들 CCTV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근데 방 내부에는 없어요. 방 내부에는 없죠. 그렇죠. 복도 같은 데 뭐가 있지 않을까 싶긴 아니 그러니까 한데. 이게 CCTV가 없더라도 본인이 나 여기 간다라고 적은 네, 것만 8번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굉장히 그 자백을 했네.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네. 뭘 갖고 왔는지 쇼핑백을 갖고 왔는지 뭘 갖고 왔는지 뭐 네. 빈 몸을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8번 왔다 갔다 했고 화춘대 고문은 했고 뭐 고문 비용이야 뭐 그건 뭐 문제 삼을 비용이가 아니면 또 아닐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만 김수남 씨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박수영 의원인가요? 네. 박수영 의원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네. 민사소송을 해서 또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진실 떠나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건 공적인 사안이니까 사실 뭐 당연히, 그렇게 뭐 민사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그건 뭐 네. 누가 얘기하든지 그렇죠.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얘기일 테고 근데 권순일 대법관이 어쨌든 이재명 구하기 작전에 성공을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네. 경기도지사로서의 후보로서 발언. 그때 발언 내용이 네. 뭐였죠? 그때 이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김영환 후보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라고 예. 한 게 실제로 이제 막 그 어떤 그 보건소장들을 압박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이건 거짓말이라고 해서 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죠. 기소가 된 사안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른바 숨쉴 공간 논리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에서는 벌금 네. 300만 원. 벌금 300, 방송무용 나오고 뭐 정치행위 끝났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나왔었죠. 그걸 이제 대법원이 네. 참 300만 원짜리 벌금을 그냥 네. 뒤집어서 살려준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재판 거래가 불거지기 전에도 저는 이제 법원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숨쉴 공간이라는 논리가 그나마 물론 이제 그것도 저는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나마 굉장히 세련된 논리인데 이거 권순일 대법관이 만들었다더라 더라. 그런 얘기가 돌았었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정권의 핵심적인 정치인을 실형 판결을 예. 내고 나서 2개월 좀 안 돼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게 사실 첫방이 100만이기 때문에 예. 이건 노하우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예. 뭐지? 이러고 예. 들여다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첫방이 뭐였습니까? 첫방이 그냥